오늘도 우리들이 먼저 인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할 텐데 주제가 전체 주제가 뭐죠? 사랑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보니까 벌써 이렇게 성묘하러 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두 손을 들어서 인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랑이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들고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그리고 오늘도 혹시 성경을 가져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믿기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요 안에 성경이 다 있죠. 성경 안 가져온 분들은 스마트폰 가슴에 대고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자리에 앉으시고 이번 요한 1서 11주 동안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표시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사랑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들어보셨죠? 예, 우리들이 계속 읽으면 그 뜻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나 말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여러분들이 요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정의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가 아니다. 자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귐은 교리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교리를 배웁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지식을 배웁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간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가 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아 너 필요한 것 없니? 그랬더니 아들이 문자로 딱 한자를 보냈답니다. 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화가 나더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들하고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편안하게 문자를 보냈대요. 나도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하나는 미국에 있고 이제 시민권자고 하나는 아들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데 지난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이들이 정말 인사 하나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얘들아 너희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빠한테 인사도 없니?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아들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에 있는 아들은 한글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문자 한자 받고 끝났다.
그게 아버지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 제가 언젠가부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서운할 때가 우리 애들이 전화가 와서 아빠 엄마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였는데 우리들이 이게 사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도식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책 김영석 교수의 어떻게 믿을까 그 책에 보면 기독교 사상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절대로 교리를 가르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만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교리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 다시 이야기한다면 교리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귀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 사귄다 그러면 그 사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에 줄을 한번 걸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시다. 자, 요한은 지난주에도 그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가 들었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알아야 올바른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정보를 이렇게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혹은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이 며칠 동안 여기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제가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솔직히 말할까요? 아니면 뭐 대충 얘기할까요? 그러면 솔직히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순대, 떡볶이, 오뎅, 만두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집에 가서 한 번도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좋아하는 걸 물어보고 사줄 때는 사주고 싶은 걸 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의 특징은 뭐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오늘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6절 말씀에 그 단서가 나와 있죠.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뭐를 해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사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도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과 반대가 돼요. 빛과 어둠의 특징은 뭐냐면 어둠은 거짓말과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양립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빛 가운데 있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문맥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들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과 빛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펴놓고 요한일서를 이렇게 쭉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인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고요. 또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대비되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표시를 해놓으면 요한일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긴 그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말이 2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요한은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구원이 없다, 거짓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도 없습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이 점검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위기는 2000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상 반복되어 오던 것이라는 거예요. 2015년 재작년 미국에 있는 김영봉 목사님이 원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서 은퇴하신 김상봉 목사님과 간담회한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이 예배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해에 신문사에 그 바이블 시론이라고 하는, 제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일간지에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 불행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이야기인데 요즘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일탈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성적인 추문에 휩싸인 문제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연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이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위 말해서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단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돌려막기를 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기에 보내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완전한 사람이거나 제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목사님들로 바꾸어 줌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 글을 쓰자 제가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비난이냐면 어떻게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도 목회자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를 살리는 일과 교회를 살리는 일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의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는 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고 중독이고 죄인 것입니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으나 그것이 죄가 되고 중독이 되면 그것은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료받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참아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목회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의 일탈을 이야기하는 것 참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두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중세 시대의 타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일탈, 죄에 대한 문제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무섭게 회초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이 끝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무섭게 질책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를 조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죠.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부끄럽고 홀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비진리와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선다고 할 때 우리들이 살아왔던 날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끄러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정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죄의 결과 절망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세요, 목사님하고 살아서.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살아봐, 살아봐.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조명 밑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죄 없다 이야기할 수 있으며 누가 자기를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죄 지은 인간,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놓고 또 북한과의 핵과 대치된 이런 문제를 놓고 몇몇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군사 전략 전문가들의 세계의 학자들 가운데 90%가요 인간의 성악설을 주장한대요. 그래서 핵을 제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핵을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핵밖에 없다. 이게 90% 이상의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단지 10% 정도만 사람들을 잘 회유하고 도와주고 잘하면 스스로 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인간의 실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서로 죽일 수 있고 힘 앞에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것이 인간 실존의 죄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다음 단계,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째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왜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땅의 소망인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빛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몰라요. 이 요한 1서에는 빛이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빛이 들어와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들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영광과 거룩과 진리가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욕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2015년도에 조선일보의 Y라고 하는 섹션에 이돈태 삼성전자 디자인 그 전무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디자인의 전문가인데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이너는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경영자를 설득시켜야 되고 소비자를 설득해야 좋은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아는 분도 있겠죠. 이제 어떤 커피를 만들까 이게 런칭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들이 따뜻한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뜨거운 커피를 이제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 그러면 미지근한 커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안 사고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안 삽니다. 망한 거예요. 디자인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어떻게 밀고 나가고 설득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 신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 우리들의 말씀에 참 중요한 적용이 이것이구나. 우리 인간의 욕망이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이 욕망은 절대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욕망이 채워지면 다른 욕망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욕망들은 우리를 점점 죄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앞에서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들이 청소를 해요.
캄캄한 데서 청소를 하면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뭐 저희 집의 경우인데요. 저도 가끔 이렇게 청소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청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저희 집에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놈이 이렇게 대소변을 잘 가려요. 자기가 있어야 될 데서 딱 이제 보고 나오는데 문제는 묻은 게 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닦아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이게 좀 굳어버리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마루에 누워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 자죽이 보여요. 그럼 그때 그걸 이렇게 싹 닦아요. 저만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럼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빛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내면이 깨끗해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가 누구예요? 지금 요한과 함께 있는 요한 공동체, 교회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문맥이 보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행할 수 있고 거짓말도 행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했지만 우리들이 수시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올해죠, 8월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곳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제 때 기독교인은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설마 크리스찬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6.25 이후에 예수 믿는 거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요즘은 세상이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가 절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못하지 않습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사는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죄가, 큰 착각이 뭐냐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쉽게 정죄한다는 거죠. 쉽게 정죄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정도 죄는 짓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살인과 큰 죄만 죄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분쟁도 죄다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법 개정과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이거 저지해야 될 문제고 이 성평등으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모럴, 우리들의 도덕적 가치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에이즈 환자들, 동성연애자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쉽게 비난하고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신들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보이기 전에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고 이 죄는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사귐은 어떻게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증명되는 것일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제가 벌써 몇 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죄의 문제가 진리와 관계가 있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귐으로 들어가는데 아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사귐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다시 이제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들 서로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들 사이에 수평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아야 되는 거죠. 지난해 제가 제주에서 이렇게 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하고 올레길을 참 많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걷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9개 동산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리고 특별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새가족 동산이 있어요. 근데 일반 교인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9개의 동산에 있던 분들이 새가족 동산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동산들은 뭐 지역별로든 뭐로든 이렇게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새가족들은 오면 면담을 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원하는데 넣어주고요. 이제 몇 주를 하다가 아, 나 그 공동체 싫어요. 그러면 또 바꿔주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새가족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가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아, 교인들이 참 이 공동체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부대끼다 살아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 원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도록 하면 사람들이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는데 여러분들만 모르지 좋아하는 사람 다 똑같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열정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욕심일 뿐이고 절대로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 수평적인 사귐,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절대적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수평적인 사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보기 시작할 때, 열정이 소명과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 참다운 만남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늘 편을 나눴어요. 우리 편, 죄인 편. 근데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보다 내 의가 더 낫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됐어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들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서지 않을 때 우리들의 깊숙하게 감춰진 죄들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들의 욕망들이 눈에 보이지 시작하지 아니할 때,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죄와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갈 뿐이죠.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에서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들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내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 이거 스스로 속이는 것이랍니다. 속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속이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인간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데 뭐 때문에 악해져요? 환경 때문에 악해졌다. 여러분, 인간이 선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그 속에 있는 죄성을 보니 내가 잉태될 때부터 죄로, 우리 어머니 때부터 죄로 잉태되어 내가 나왔다. 우리 인간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짓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죄짓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기술적으로 죄를 짓고요, 그 껍데기의 가면을 벗기면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우리들이 인정하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사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들이 비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우리들이 완전해지느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도 여러분들은 내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냐? 아니에요. 우리들이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일 나가면 우리들이 또 죄를 짓는데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죄를 자백하면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사귐이 시작돼요. 그러면 사귐은 언제 끝나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가 드러날 때 사귐이 깨져요. 우리들 스스로 죄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귐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아,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르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죄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잃어버리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죄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그런데 빛이 내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면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개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합니다.